Behold the astronaut, the high command, the pinnacle of modern man. Above the sea and sky he stands, unfeeling and...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아, 류승희 작가님 사진 참 언제 봐도 즐겁습니다. 자벨 디바이스 플라워 작가님? 야, 롤라의 코드로 참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근데 참 좋네요. 반미트 작가님, 야, 이거 오랜만에 연꽃을 찍으셨네요. 빙긋이 웃는 작은 미소. 흑백 톤이 굉장히 좋군요. 아, 이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좋군요. 비온디엔 작가님, 개원리에서 아이폰으로. 와, 아이폰인데. 야, 훌륭합니다. 김규표 작가님, 사람은 나이에 맞는 모습을 가졌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름답지 않다. 나이에 맞지 않다. 톤 참 좋네요. 톤이 좋습니다. 아, 필름이군요. 니콘 FE. 김지훈 작가님, Q3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찍었습니다. 여름 휴가. 야, 외국인 노동자의 여름 휴가 느낌 참 좋군요. 분홍색 꽃. 조선에 와가지고. 힘든 노동을 마치고. 아, 좋네요. 아, 이거 참 좋은데요. 이 사람 참 좋네요.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 야, 어디 뭐 콩고에서 왔나요? 어우, 구도도 참 좋고. 바지를 아, 부산 모습 참 좋군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산이 그리워요. 아름다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결정적인 뭔가 하나가 없어서 그런데, 아, 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성분은 외국인 노동자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인 노동자 같은데. 아, 참 아름다운 프로젝트. 아,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분이구나. 아, 참 좋은데요. 좀 뭔가 감정이 있네요. 짠한 감정이 있네요. 놀러온 외국인들이 아니라 일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선에 와서 즐기는 모습. 야, 금주의 사진 후보로 올라갑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올라갑니다. 조재윤 작가님, 닿을 수 없는 그녀. 와, 뭐죠? 탁자, 유리 탁자 밑에서 찍었나요? 물을 뿌리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사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금주의 사진 후보에 올라갑니다. 제로드 창 작가님, 원래 한 포스팅에 사진은 한 장만 올릴, 하루에 한 건입니다. 하루에 한 포스팅이지 사진 한 장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톤앤매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톤앤매너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유, 이게 느낌이 좋을 뻔했는데 약간 구린 느낌도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제로드 장님은 그냥 말씀드리면 약간 구린 느낌이. 요거는 안 구리네요. 요 구리고 안 구리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거는 참 멋지네요. 옛날 사진처럼 만드셨고. 이 사진도 아름답네요. 형무소에서 지금 죄인 체험을 하는 모양인데 톤이 참 좋습니다. 아, 요건 좀 안 좋네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다른가 봐요. 렌즈가 다르거나 얘는 좀 화질이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스마트폰인가? 앞뒤 두 장은 디지털 냄새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톤앤매너는 당연히 맞고요. 댓글이 20개나 달렸어요. 김원택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톤앤매너는 같은 톤을 유지하란 말이어서 대부분 보정을 비슷하게 하란 말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행이나 어떤 장소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은 것들은 비슷한 감정을 유지한 상태니 한 톤으로 묶일 겁니다. 톤은 락이냐 발라드냐 트로시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주제에 여러 날 것들을 묶는다면 어떤 노래 스타일로 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가 결국 톤 앤 매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톤 앤 매너가 톤과 매너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꼭 색감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의 톤 앤 매너를 지켜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지키는 거죠. 내가 표현하는 방식, 양식, 구조, 구성, 질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나는 발라드도 잘하지만 또 아이돌 그 음악도 잘하고 트로트도 그냥 엄청 잘해. 이 말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이해 가시죠? 다 잘하는 사람은 하나를 제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나훈아가 아이돌 노래를 따라하면 최고가 됐겠습니까? 임재범이 갑자기 댄스를 막 하면 그 최고가 됐겠습니까? 그런 게 톤 앤 매너가 아닌가? 가수로 생각하세요. 나는 가수다. 어떤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 거기에 댄스도 있고 조용한 노래도 있고 락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임재범식으로 묶을 거냐? 어떻게 송창식이 노래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김원택 작가님 아주 훌륭합니다. 진정희 작가님 바캉스 핫셀블라드로 바캉스의 모습을 찍으셨습니다. 이동환 작가님 고양이 참 좋네요. 고양이. 키노성 작가님. 성 작가님 삼청동 사람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변태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존. 이야, 오, 첫 사진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아,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이야, 오, 저 소름 돋았어요. 비행기. 날고 싶은 어딘가로 날아가는 사람들. 비행기. 그리고 새들.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그리셨는데 저는 소름이 돋네요. 아, 금주의 사진입니다. Holding up in Hollywood in a state I never could. 변태호 작가님, 아, 주목해야 할 그런 작가군요. 변태호 작가님 멋집니다. 도니 작가님, Time and People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톤도 좋고. 조정민 작가님, Going Home 노트 20으로 참 아름답지는 않지만 아름다웠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디지털적이고요. 기종박 작가님, 와, 뭘 들고 있는가요? 이 질감 참 좋네요. 텍스처 있죠? 텍스처. 요 텍스처.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흑백이 제대로인데 아, 이 땀인가요? 일하는 아, 이거 그 손 운동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는 죽었고 여기는 살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용호 작가님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 참 좋은데요. 늘 그러하듯이 흔들렸으니 긴장했다. 재미는 느낄 수 없다.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늘 따라가는 나니까. 감정이 느껴져서 좋은 겁니다. 아, 디지털적이네요. 엄청 디지털적입니다. 밤미태 작가님. 제가 제일 우려하는 어마어마한 샤프니스와 쨍한 사진. 좀 덜 보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규표 작가님 실력가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우리가 사는 삶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죠. 마이클리 작가님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 형태미라기보다는 좀 복잡미네요. 그리고 중요한 지금 이 고양이가 핵심인데 고양이보다는 눈길 가는 게 많아서
지금 이 아이와 고양이의 느낌이 크게 살지 않네요. 조재윤 작가님 패밀리마트, 전가, 은성훈 작가님 사랑에 부응할게요. 다니엘 효승 리 작가님, 이효승 작가님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샤프니스가 어느 정도에서 줄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과도하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과도하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진마다 다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곽동선 작가님 추억을 담아 BA. 이렇게 아까 고양이는 안 보였지만 지금 사람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피사체 그 위치도 위치선 정도 그렇고 이 하단에 쭉 깔린 이 꽃인지 팜토미타니까 이게 뭐 저 보라색이겠군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꽃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실루엣이 굉장히 좋고요. 빛이 지금 역광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처럼 배경과 분리시켰어요. 참 아름답고 이 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주의 사진은 아니지만 이야 요거 멋지네요. 뭐가 지나갔나요? 타임 앤 피플, 시간과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데 참 좋네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JB 김 작가님, 이거 너무 냉혹하네요. 그리고 김지훈 작가님의 요 강아지, 여기도 강아지가 있군요. 야, 강아지와 강아지. 강아지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이동현 작가님 하늘, 조옥래 작가님, 손근식 작가님, 정거장 무엇을 기다리는 정거장, 기종박 작가님, 정철 작가님, 와 줄줄이 낙타, 신상규 작가님 콘텐츠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뭐야 나만 못 보는 건가?